자, 이제 로감수의 뒷부분에 나와 있는 로그 방정식 부분 보도록 할 텐데. 자, 선생님이 그 단원별로 강조하는 내용이 있잖아. 그거를 좀 주의해서 들어줘야 돼, 사실. 야, 간다. 우리가 로그라고 하는 기호 자체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말이지. 밑과 진수 조건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A도 0보다 커야 하고, B도 0보다 커야 되고, 또뭐 있는지 알아? 그 A가 1이면 안 돼. 근데 특히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풀 로그 방정식 부등식들을 보면 봐라. 진수에 이렇게 미지수들이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 진수가 0보다 커야 한다는 로그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 때문에 이 문제를 틀려. 애들이 틀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내가 방정식에서 다푼 다음에 꼭 마지막에 검증해야 돼. 내가 구한 x 값이 혹시 여기에 있는 이런 진수들을 음수로 만드는 건 아닌가라는 걸꼭 반드시 검증해야 돼. 그것만 하면 여긴 어려울 거 없어. 왜 1이에요, 미치? 어디가? 어디가 미치 1이야? 4야 4. 4야 4. 도수를 바꿔, 안경. 당황했네. 자, 볼게. 얘는 미치인 로그고, 얘는 미치 4인 로그고, 얘는 아예 로그가 아니지? 그럼 얘를 다 통일시킬 필요가 있어. 근데 로그에 또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들어라. 혹시 로그를 까먹은 사람이 있을까봐 얘기하는 거야. 자, 로그에 a에 b가 있을 때 밑과 진수를 같이 제곱해도 돼. 성질이야. 같이 루트 씌워도 돼. 성질이야. 같이 역수를 씌워도 돼. 같이 역수를 만들어도 돼.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고1 때 배웠던 로그에 대한 기본적인 성질이고, 그럼 걔네들을 바탕으로 지금부터 얘를 다 밑이 같은 로그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2로 통일을 하려고 보니까 루트 씌우기 좀 그래. 루트에는 방정식을 풀기 그러니까 자, 밑을 4로 한번 통일해보자. 그 왼쪽은 어떻게 되냐? 로그 4 밑과 진수 같이 제곱해서 x 빼기 1의 제곱이 되고 얘는 뭐 건들 거 없겠지? 로그 4에 4 빼기 x란 결과 되고 마지막에 있는 1이란 놈을 로그 4에 4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럼 당연히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얘랑 얘랑 곱하겠지. 걔가 얘랑 같다 하겠지. 그래서 어떤 방정식이 나오게 되냐? x 빼기 1의 제곱이 4배의 4-x와 같다는 이런 방정식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답 나온 다음에 뭐 했지? 검증해 봐야 된다 그랬어. 지수와 밑 조건, 진수와 밑 조건에 꼭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2x인데 마이너스 4x 넘어가면 더하기 2x가 되고 그다음 숫자 1에서 16 빼니까 빼기 15는 0이 돼서 자 3하고 5하고 빼기 그러므로 x값은 마이너스 5하고 3이라는 답이 나오게 되는데 볼게 마이너스 5 괜찮니? 아니요? 뭘 보고 괜찮지? 안 괜찮아요. 왜안 괜찮지? 마이너스 6인데. 자 x 대신에 마이너스 5를 집어내면 얘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얘는 답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하나만이라도 위배되면 안 돼. 자, x가 3이라는 건 여기다 집어넣어도 진수를 음수로 만들지 않기 때문에 이 방정식의 유일한 해는 x값이 3이다. 요것만 딱잘 기억해두면 돼. 어려울 거 없어? 알겠어? 네. 이게 로그 방정식이야. 그럼 답은 3 하나죠. 그치, 3 하나죠. 오른쪽 문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봐도 알겠지만 치환해야겠지? 치환해야겠지? 로그 3의 x를 치환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이제 왼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로그 3의 x란 놈을 치환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요. 저 3은 앞으로 나가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로그 3의 x를 7이라고 치환을 하면 2, 7 제곱은 3, 7 더하기 2 이렇게 되니? 괜찮겠어? 괜찮겠어? 그럼 넘어가면 자, 2, 7 제곱에 마이너스 3, 7에 마이너스 2는 0이 돼서 1, 2에 2, 1에 빼기. 그래서 t는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해가 나오게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버리냐? 버릴 것 같아, 안 버릴 것 같아? 버려요. 자, 그러니까 근거가 있어야 돼, 버릴 거면. 안 버릴 거면. 왜안 버려? 왜안 버려? 규칙에 믿으면 지지 않아요. 자, 로그 3x라고 하는 이 로그 함수는요, 치역이 모든 실수야.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로그 3의 x는 어떤 값도 다될수 있거든.
자, 그래서 아, 로그 3x가 로그 3의 x가 2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도 있고, 그 양면에 밑이 3인 지수를 취하죠. 뿅뿅. 그래서 x는 3의 제곱인 9. 자, 밑이 3인 지수 취하죠? 뿅뿅. 그럼 x는 3의 마이너스 2분의 1승. 2분의 1승이 루트 3인데, 그거 역수면 루트 3분의 1이고, 유리워 해주면 3분의 루트 3이 되겠죠. 할만하지? 네. 다 했다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거. 막 콧물 찍찍 흘리고 막 이런 애들 있잖아. 걔 다 했다니까, 이거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려운 게 아니라고. 고1 다 그러잖아. 괜찮아? 고1 애기들. 고2도 똑같아, 내가 볼 때. 자, 이제 넘어가서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방정식 다 한 다음에 한 번에 끊고 가자. 알겠죠? 자, 또 지수 위에 로그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양변의 로그를 씌워야 돼. 양변의 로그를 취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 들어, 지금 내가 하는 얘기. 야, 얘가 지금은 그냥 지수지. 얘가 지수지. 근데 내가 여기다 로그를 씌우잖아? 그럼 진수의 지수지. 그럼 걔가 앞으로 나갈 수 있지. 로그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로그를 하는 거야. 지수 위에 있는 로그를 끌어내리기 위해. 그냥 지수였는데 로그를 씌워야 진수의 지수가 되니까 앞으로 나오거든. 그 위에 있는 로그를 끌어내리려고 양면에 로그를 취하는 거야. 나중에 쫙 뒤에 미음법에서 나온다고. 로그 미음법이라는 게 있다고. 기억이 잘 안 나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거기서도 로그를 씌운다고. 같은 원리로 지수에 있는 놈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양변에 로그를 씌우는 거야. 근데 올라가 있는 로그가 밑이 10인 로그고, 그 로그 취하기 전에 인수분해 예쁘게 해준 게 필요하다 그랬어, 그제? 자, 그래서 1번 문제를 예쁘게 정리해보면 x 위에 로그 x가 올라가 있는데, 자, 우변을 정리해보면 10의 3제곱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정리하고 나서 로그 씌워주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해 되겠어? 잘 보여? 어? 눈이 별로 뭘 꺼줘? 에어컨을 선풍기를? 에어컨을 까다로운 친구. 자, 위에 밑이 10인 로그 올라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 취하는 거야. 이쪽에도 밑이 10인 로그 X에 로그 X가 올라가 있고, 이쪽에도 밑이 10인 로그 10의 3승 곱하기 X의 마이너스 2승이 있고, 그럼 얘가 밑으로 내려가지. 그래서 얘가 로그 X를 T라고 치환하면 왼쪽은 T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3 마이너스 2T가 되는 거 좀 보이냐? 솔직히 로그가 조금 연습됐으면 이거 보여야 되는데, 그지? 이건 이제 3이고, 그죠? 더하기 찢어지면 마이너스 2T가 나가서 마이너스 2 로그 X니까 이렇게 되고, 그지? 자, 그래서 넘어가면 자 T제곱 더하기 2T 마이너스 3은 0이 되니까 1, 3의 어따 빼기? 요따 빼기. 저 T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 되는구나. 자, 마이너스 1. 왠지 느낌 불안한데 버려 말... 뭐가 1도는? 1도는 마이너스 3. 자, 그럼 마이너스 3 버려 안 버려? 버릴 이유가 없다고. 로그값은 모든 실수 될 수 있다고. 아,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거네. 자, T는 내가 로그 X를 치환한 거니까 그 결과가 1이거나 아니면 로그 X의 결과가 뭐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그래서 양변에 밑이 10인 지수 취하면 뿅뿅 X는 10이거나, 자, 밑이 10인 지수 취해주면 뿅뿅 X가 10의 마이너스 3승 1000분의 1이거나. 자,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 정답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냐? 로그 10의 X 로그 10의 X 승 있잖아요. 로그 10의 X제곱 로그 X 승이란 이거? 저거 로그니까 삼형로그 붙이면 어떻게 저렇게 바로 T로 T제곱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진수의 지수잖아. 네. 그럼 얘가 앞으로 나가잖아. 네. 그럼 로그 X 곱하기 로그 X. 아, 바로 나가네. 그래서 함수 할 때 내가 그래서 유신이 보냈잖아. 부등식 방정식 계속 나온다고. 중요해? 오늘 우리 문제 풀이한 거 마지막 그 유예 중에 있었잖아. 이 로그함수 최대 최소 할 때. 그지? 그러니까 잘 봐주길 바라고. 밑에 있는 두 번째 문제 본다. 야, 얘는 지금 현재 밑이 2인 로그 올라가 있어. 보여? 네. 눈 잘 안 보이는 친구. 보이냐 저기? 네. 로그 2x가 올라가 있는 거야. 네. 그럼 먼저 인수분해를 해주면
8은 2의 세제곱 곱하기 x 위에 로그 2의 x.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가 되냐면 x의 4제곱이 된다고. 솔직히 조금 관심 있고 몇 번째 좀 딱 집중해서 하잖아? 그러니까 바로 미치 2인 로그 씻었을 때 결과가 빡 하고 나온다고. 한번 빡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거 3 더하기 t제곱 더하는 4t 이렇게 되냐? 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양변에 미치 2인 로그 취해봐. 상상해봐. 미치 2인 로그 취해봐. 3이잖아. 미치 2인 로그 취해봐. 그럼 튀어나가서 t제곱 되잖아. 여기다 미치 2인 로그 씌워봐. 로그 x 4배 타가 나가잖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로 되는, 최종적으로 니네 다 이렇게 돼야 돼. 하지만 아직은 연습이 좀 부족하니까 좀 천천히 한번 정리를 해볼게. 난 친절하니까. 별로 안 친절한 거 같지? 그러니까 로그함수 최대치수 할 때 똑바로 딱 전시적으로 들었으면 누구나 다 하고 그냥 넘어갔을 거야. 잘 들어? 여기 지금 얘랑 얘랑 곱하기로 돼 있는 거지? 그럼 따로따로 돼야 되지? 그래서 3 튀어나가면 자, 3 더하기 그 다음에 이제 로그 2x가 되는데 얘들아 맞지? 로그 2x가 앞으로 나가면 t제곱 되는 거 이해되겠어? 네. t제곱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넘어가면 밑으로 4t니까 마이너스 4t는 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t-1과 t-3은 0이 되니까 t값은 1과 3이 되는구나. 로그 2x가 1이 되거나 아니면 로그 2의 x가 3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x값이 2가 되거나 아니면 8이 되는 거구나.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로그 방정식이라 볼 수 있겠죠. 되겠냐? 네. 자, 계속 이제 진행할게. 자, 오른쪽 문제도 보자고. 자, 가우스 있다 해서 쫄 거? 없어. 자, 가우스는 그냥 단순히 정수 부분을 의미하는 기호일 뿐이기 때문에 가우스로 나온다 해서 쫄 건 없으니까 잘 한번 내게 들어봐라. 알겠냐? 네. 야, 로그 x가 분명히 어떤 값을 가질 텐데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정수 부분을 n이라 하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 한번 해볼까? 옛날에 우리 막 상용로그 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었는데 정수 부분은 n, 뭐 소수 부분은 알파 해서 막 이것저것 풀었는데 근데 뭐 거기까지 가자는 얘기는 아니야. 자, 들어봐. 자, 내가 x 대신에 뭔가를 집어넣으면 이거의 결과가 정수일 수도 있겠지. 근데 정수가 아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정수 부분을 n이라 하고 소수 부분을 알파라 하면 그 왼쪽에 있는 이 친구는 n이죠? 네. 이해할 수 있겠어? 야, 그럼 얘 이렇게 되냐? 2n 더하기 알파가 2분의 9냐? 그럼 어떻게 해? n값하고 알파값이 얼마인지 알겠어? n하고 알파가 얼마인지 알겠어? 네. 알파가 얼마야? 4. 알파가 4야? 아니, 알파가 4. 아니, n이 4. 자, 얘가 4 더하기 2분의 1이잖아. 네. 그럼 n이 4 아니지 않냐? 어? 얘는 이만해. 아, 이...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N이 2. 자, N이 2가 되고 알파가 뭡니까? 네. 2분의 1이 되죠. 네. 로그 X값을 알아낸 거네? 네. 자, 그러므로 로그 X가 2 더하기 2분의 1이 되고 즉 2분의 5가 되고 그럼 양변에 미치 10인 지수 취해주면 내가 원하는 X값 구할 수 있다. X는 얼마? 네. 10의 2분의 5승.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거 그거에 제곱이 궁금하다 했으니까 제곱해주면 10의 5승. 10의 5승. 되겠어? 네. 10만이 바로 정답이 된다. 이렇게 어렵지 않게 또 로그 방정식의 한 유형을 정리해봤습니다. 저 그냥 찝찝하지 않아? 뭐가 찝찝해? 10의 2분의 5승. 아니,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그거에 제곱이잖아. 인지야. 이나 이 봤어 지금? 이 봤어? 이 시기 한 이만큼 나오네. 자, 양면 제곱해주면 정답은 그래서 10의 5승이다. 네. 끝까지 들어야지 사랑말. 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 아이고. 아이고, 내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애들을 보는 건지. 어? 야, 우리 여기 구주입애가 보육기관이냐? 교육기관이냐? 어? 어린이집이면 영재들이잖아요, 저희들. 근데 어린이집이 아니라는 게 문제 아니냐. 자, 보겠습니다. 연립방정식의 해가. 야, 연립방정식 풀어달라는 얘기지? 네. 잘 봐봐. 근데 이거 딱 보면 좀 뭔가 좀 당황스럽지 않아? 네. 치환하기도 좀 애매하지? 아, 이거 배웠네. 이거 밑변환 공식. 아니야. 무슨 밑변? 자, 볼게. 몰라. 야, 로그 2x 네. 로그 2x를 치환을 하려고 봤더니 사실은 여기가 로그 2x가 로그 3x란 말이야. 네. 그럼 여기서도 내가 지난번에 강조했지만 로그와 로그의 곱셈에서는 이 밑끼리 서로 바뀔 수 있다 그랬어, 밑끼리.
처음 듣는 표정으로 얘기하지 마. 아, 제발. 아, 진짜. 아, 들어갔다. 야, 로그 3에 예를 들어 8하고 곱하기 로그에 2에 예를 들어 9잖아. 그럼 로그와 로그의 곱셈은 밑끼리 그 위치가 바뀐다고 이렇게. 얘가 2가 되고 얘가 3이 된다고 이렇게. 그 로그의 8은 3이고 로그 3의 9는 2니까 그 2를 곱해 6이 된다. 이게 이제 고1 때 배웠던 로그의 성질이야 다. 내가 이제 진짜 집에 갈 때 기본 싸움 내가 오면 진짜 오늘 안민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 자, 그래서 로그의 곱셈과 로그의 곱셈은 밑끼리 서로 바뀔 수 있다는 성질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한번 얘기하면 진짜 좀 기적 좀 해라 진짜. 잘 들어라. 이거 4의 제곱이지. 네. 근데 그 제곱은 나갈 때 역수로 나가지. 2분의 1. 2분의 1로 나가지.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면 사실은 두 번째 주어진 조건은 로그 3의 x 곱하기 로그 2의 y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게 이게 주어진 거야, 사실은. 이해 되겠어? 네. 자, 그러면 여기는 얘랑 얘랑 위치 바꿀 수 있다 그랬지? 네. 그럼 얘가 2로 바뀌면서 얘가 3으로 바뀌면 이제 치환할 수 있는 케이스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어? 그러면 로그 2에 x를 a라고 하고 y를 b라고 하면 그럼 이거는 a랑 b랑 더하면 2인데 a랑 b랑 곱하면 마이너스 3이야. 그 얼마하고 얼마야? 3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a가 3이면서 b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꾸로 A가 마이너스 1이면서 자 B가 3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두 쌍의 해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죠. 이해가 됐나요? 네. 계속 진행할게. 야 A 로그 2X가 3이래. 자 B랑은 로그 3의 Y가 마이너스 1이래. 그럼 여기서 나오는 해는 뭡니까? X는 8에 Y는 3분의 1이니? 네. 그러니? 네. 자 반대일 수도 있다지? 자, 로그 2의 x가,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는 거고, 자, 로그 3의 y가 얼마일 수도 있는 거고, 3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x가 얼마가 되고, 2분의 1이 되고, y가 얼마가 된다? 27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이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연립방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금 뭐 한 거야? 여러 가지 로그의 성질을 그냥 공부한 거야, 사실은. 어디가 안 돼? 자, a가 1보다 크대? a는 x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죠? 근데 x값이 보다 크는 거니까 저 조건이 없으면 이것도 답이 되겠지만 이 문제에서 얘는 적합한 해가 아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궁금한 건 그 해를 곱한 다음에 3배를 해달라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8이 바로 정답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냐? 네. 그래. 미성아 뒤에 앉으니까 별로 안 주는 것 같다. 그지? 그러니까 너도 뒤에 얘도 원래 그런 과정을 거쳤던 거 알지? 중간고사 그러고 나서 제일 뒤에 앉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상인이 되었어 내가. 회복이 됐어. 내가 볼 때는 뒤에 고정석으로 하나 비워줘. 어? 8, 어? 8이니? 8. 자,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해. 지수에서도 했던 거랑 비슷한 거야? 한 얘기 잘 들어? 어려운 거 아니야? 진짜야? 예. 좀 진지함을 가져. 좀 진지함을 가져. 진지함을 가져. 야. 이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얘기를 하면 아, 할게 너 이거 맨날 이렇게 왜 코블링카 들어가지? 짱나게 없고요 아예 그 찾아봤는데 없더라고. 그래요? 응 제조사에 전화해서 물어봐야겠어. 잘 들어라. 이 방정식의 해를 알파 베타로 하잖아. 근데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한 그럼 t제곱 더하기 3t 빼기 2010은 0이라고 하는 이 방정식의 해는 로그 2의 알파하고 로그 2의 베타가 이 방정식의 근이겠다. 네. 로그 2의 x를 치환했으니까 x값이 알파 베타였으니까 그럼 이제 로그 2의 알파하고 로그 2의 베타가 치니까 이 방정식에는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지수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짓을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근과 계수 관계를 사용할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야 로그 2의 알파하고 그 다음 로그 2의 베타하고 더하면 마이너스 3이냐? 네. 졸지 마라. 로그 2의 알파하고 로그 2의 베타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2010이냐? 네.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게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가 궁금하다 했으니까 얘를 사용하면 되겠네. 네.
그지 이 문제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돼? 로그 2의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 되니까 그래서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된다? 얼마? 8분의 1이 정답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거야 이런 거 다. 무난무난하지? 네. 괜찮겠어? 네, 네. 오케이. 자 중간 문제는 이랬고요. 자 이제 오른쪽 문제 필수대 9번의 오른쪽 문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 야 이 문제를 보면은 이건 로그 방정식이 아니야. 로그를 개수로 하고 있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야. 로그를 개수로 하고 있는 그냥 x에 관한 2차 방정식일 뿐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자 그럼 한번 가볼게. 2차 방정식이 중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0. 0이 돼야 되죠. 그럼 이거에 판별식 쓸 때 자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b고 얘가 c인데 자 짝수 있으니까 짝수군의 짝수 판별식 그러니까 4분의 d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4분의 d를 계산해 보면 자 선생님 1 더하기 로그 a의 전체 제곱에서 얘랑 얘랑 곱한 거 빼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자 로그 a라는 자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혀 어려운 게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로그를 개수로 쓴 것 뿐인데 그럼 내가 이거 t라고 치환해서 전개해도 되겠니? 네. t제곱에 더하기 2t인데 빼기 t니까 더하기 t고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럼 1하고 2하고 어디다 빼기? 여기다 빼기? 자 t값이 뭐가 나오거나 1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된다. 자 t는 빌려 쓴 거 누구를? 로그 a를 빌려 쓴 거. 자 로그 a가 1이 되거나 아니면 로그 a가 마이너스 2가 되거나 그래서 a값은 얼마가 되거나 10이 되거나 아니면 100분의 1이 되거나 중요한 하면 되겠죠. 자 양변에 밑이 10인 지수 취해주면 사라져서 a는 10의 마이너스 2승인 100분의 1이 되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또 9번 문제 내용이 되겠네요. 끊고 갈게. 여기까지 방정식이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로그 부등식을 확인을 할 텐데 지금 우리가 로그 방정식 하면서 주의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지? 구한 답을 잘 들어. 확인해보는 거. 자 확인해보는 정도 수준이잖아. 근데 부등식은요, 이 진수 조건 자체가 아예 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니까 잘 들어봐.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미치인 로그, 미치인 로그, 미치인 로그로 다 통일을 시켜주면 1번 같은 경우에 그럼 왼쪽 같은 경우에는 로그 2, x와 x 빼기 1을 곱한 놈이 누구? 로그 2의 8보다 작다 쓸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는 진수하고 여기는 진수를 비교할 때 미치 1보다 크기 때문에 대소관계 바뀌지 않고 바로 x와 x-1을 곱한 놈이 8보다 작다. 즉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고 그럼 2하고 4에 여기다 빼기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2와 4 사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지. 잘 들어? 지금부터 제일 중요한 게 나오는 거야. 방정식은 해가 유한계지. 그래서 집어넣어서 확인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이 안에 x가 무한히 많죠. 그래서 여기는 x를 집어넣어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등식의 해와 얘네들이 양수가 돼야 된다는 그 진수 조건 자체가 다 답에 그냥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러한 로그의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미 x가 0보다 크고 x가 2보다 크며 이런 범위 내에서 얘를 사용을 했는데 그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나왔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모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바로 얘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방정식은 내가 구한 거를 집어넣어서 확인하면 되지만 이거는 진수 조건 자체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등식의 해에 표현이 된다. 답은 x가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답이 되겠죠. x가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결해 볼까? 자 볼게. 얘하고 얘의 대소관계를 비교할 때 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줘야 돼.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1이 작거나 같아야 돼. 자, 1 마이너스 x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이게 성립해야 돼. 그럼 넘어가면 x제곱에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고 1, 2에 여기다 빼기. 자, 그래서 x는 얼마?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의 해를 얻어낼 수 있죠.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다는 부등식의 해를 얻어낼 수 있죠.
저거는 왜? 그냥 그 부호만 바꿔,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치, 부등호 방향 바꾸면 되지. 갔다까지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갔다가 왜 빠져? 여기 흰색 둘이 서로 같으면 부등식 성립하는데 갔다가 빠질 이유는 없죠. 반대라는 개념이 여지파배 개념이 아니라 부등의 방향이 바뀐다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작거나 같다의 반대니까 크다 이 개념이 아니라 작거나 같다가 바뀌면 크거나 같다로 바뀌게 된다는 얘기지. 방향만. 방향만 바뀌게 된다. 자, 근데 이런 답이 나오는 건 얘하고 얘가 양수라는 조건 하에서만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럼 첫 번째, 1 빼기 x가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x가 1보다 작은 범위 내에서만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고, 두 번째, 얘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뭐죠? x가 마이너스 1과 1의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과 1의 바깥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하얀색하고 주황색하고 핑크색을 모두 만족하는 x값의 범위는 여기뿐이죠.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보다 작다. 자, 이게 바로 최종적인 이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정식은 확인하는 차원인데 부등식은 아예 그 진수 조건 자체가 답에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 이것만 좀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제일 중요한 건 진수 조건이라는 거. 진수 조건. 이것밖에 생각 안 나있어. 뭐라고? 아니에요. 제 이름밖에 생각 안 날 것 같다고? 자, 이제 보도록 할게.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할 텐데 이제 조금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방법을 보여줄 텐데 주의해줘야 된다. 간다. 야, 밑이 2인 로그가 싫어서 밑이 2인 지수를 취했어. 부등호의 방향 바뀌겠냐 안 바뀌겠냐? 안 바뀌겠지? 그래서 로그 2에, 자, 로그 2의 x라는 놈은 2보다 작거나 같다는 놈이 나오지.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틀리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야, 얘 진수지. 얘도 나름대로 진수지. 네. 그럼 얘는 말하지 않아도 0보다 크다는 진수 조건이 이미 이 내용 안에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한 얘기 이해되겠니? 그러니까 애들이 이걸 책임을 못해서 틀린다고. 다시 한번, 내가 지금 미친 진수가 없었지만 얘는 문제에서 주어진 처음 진수거든. 그럼 저것도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래서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을 적용해 준 거야. 자, 그럼 여기다 또 마찬가지로 미친 지수를 전부 다 취해 주면 사라져서 가운데 남는 건 로그 2의 x는 4보다 작거나 같고 2의 0승 1보다 크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럼 마지막입니다. 자, 미친 지수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취하게 되면 x는 2의 4승인 16보다 작거나 같고 2의 1승인 2보다 크다. 자, 이게 바로 내가 원하는 x값의 범위고, 그럼 개수는 14개겠네. 되겠어? 어렵지 않지? 네. 자, 진수 조건 항상 좀 챙겨달라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 자, 이건 또 마찬가지로 시원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 맨날 똑같아. 뭐 하는 짓은 비슷해요. 시원해야겠다. 자, 갈게. 로그 2의 x를 t라고 시원을 하면 t제곱 더하기 t 빼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해가 나오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얘는 1, 2의 어디다 빼기냐면 어디다 빼기니까 이건 두 해의 바깥쪽이거든. 그래서 t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고 또는 t가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답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t는 빌려 쓴 거니까 돌려줘야겠지. 자, 그래서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그 다음 로그 2의 x가 1보다 크거나 같아서 자, 양변에 미치인 지수를 취하게 되면 뿅뿅 사라져서 x는 자, 2의 마이너스 2승 4분의 1이죠? 자,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자, 그 다음에 양변에 미치인 지수 취해주면 뿅뿅 사라져서 x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틀렸습니다. 왜일까요? 또 진수 조건. X가 진수거든. 여기에 요거 안 적어주는 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겁나 많아요. 그러니까 진수 조건은 항상 생각해야 되니까. 로그 방정식 부등식. 자, 로그 방정식 부등식. 야, 취업만 하면 솔직히 2차 방정식이랑 다르게 전혀 없는데 계속 나오는 이유는 그 진수 조건을 네가 꼼꼼하게 따질 수 있느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니까 꼭 꼼꼼히 따져주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필수제 10원의 왼쪽 문제 살펴봤고요. 오른쪽 문제 바로 갈게. 야, 또 나왔어. 알겠지? 로그 취해야지. 지금 이 위에 밑이 3인 로그가 올라가 있으니까 양변에 밑이 3인 로그를 취할 텐데, 민재야, 밑이 3인 로그 취하면 부등호의 방향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안 바뀌지. 왜 안 바뀌어? 1보다 크니까. 1보다 크면 안 바뀌거든. 대소관계 안 바뀌거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밑이 3인 로그를 씌워주고 여기도 밑이 3인 로그를 씌워주면 왼쪽은 7제곱 되니, 자, 로그 3x를 7라고 치환을 해주면 왼쪽은 이제 여기는 로그 3x가 앞으로 내려와서 7제곱 되겠지. 되겠니? 243은 3의 5승? 네. 그럼 얘는 누구보다? 5 더하기 4t보다 작거나 같다. 자, 로그 3의 243은 5고 로그 3의 x4승은 4가 튀어나와서 4 곱하기 로그 3x니까 이러한 부등식을 만들 수 있고, 그냥 7제곱 빼기 4t 빼기 5가 0보다 작거나 같으므로 1, 5의 빼기 t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5 사이 빌렸었거든. 돌려줘야지. 자, 로그 3의 x는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네. 그래서 양변의 밑이 3인 지수를 이렇게 취해주게 되면 x는 3의 마이너스 1승인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3의 5승인 243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x값의 범위. 자, 진수 조건 x가 0보다 크다 해야 되는데 이미 이 테들이 전부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진수 조건을 따질 필요가 없겠다. 진수. 그지? 오늘 진수 얘기를 몇 번 한 거야? 그럼 여기 범위로 나오는 게 맞는 거야? 그치. 0보다 크다. 안에 다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답으로 인정해 주시면 된다. 한 두 개 남았나요, 이제? 세 개. 세 개? 세 개? 자, 로그가 개수지. 얘가 실근을 갖지 않으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돼요. 작아야 돼. 짝수 판별식인 얘의 제곱에서 얘를 뺀 게 0보다 작아야 되니? 자, 이 x에 관한 2차 방정식, 로그를 그냥 개수로 사용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의미하게 되고, 그럼 판별식이라는 거 짝수 판별식에 의해서 얘 노란색 밑줄 친 놈의 제곱에서 요거를 뺀 게 0보다 작아야 되는 거 맞지? 자, 그래서 아, 누구? 1 더하기 로그 3의 a의 제곱에서 4배, 여기 4가 있으니까, 자, 1 더하기 로그 3의 a를 곱한 놈을 뺀 것이 0보다 작아져야 된다.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t로 치환을 해서 전개해도 되겠지? 네. 갈게. 그럼 t제곱 더하기 2t인데 빼기 4t니까 빼기 2t. 자, 1인데 빼기 4니까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죠? 자, 1, 3의 빼기. t값은 마이너스 1과 3 사이. 빌려 쓴 거지. 자, t라는 놈은 로그 3의 x. 자, 얘를 로그 3의 a를 빌려 쓴 거니까, 자, 로그 3의 a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 자, 밑이 3인 로그 싫으니까 밑이 3인 지수 취해줘서 333 뿅뿅 a는 3의 3승 27보다 작고 3의 마이너스 1승이 3분의 1보다 크다. 자, 이게 바로 기본적인 또 로그 부등식의 응용 문제가 되겠죠. 자, 계속 무슨 짓을 하고 있어? 그냥 로그를 개수로 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근과 계수 관계, 근의 분리 같은 것들을 계속 지금 물어보고 있는 중인데, 이번엔 이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고 싶다. 자, 다시 한번 얘기지만 로그는 그냥 개수일 뿐이라는 거. 여기는 x의 개수, 여기에 있는 이 상수항들을 주의해서 두 근이 모두 양수가 되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지야, 턱 깨지 마. 그럼 일단 서로 다르는 얘기는 없으니까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겠고,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도 0보다 커야 되고 알파고 베타를 곱한 것도 0보다 커야겠지. 다 된다 말이야. 그 이제 개수가 로그인 것 뿐이지 솔직히 이제 어려울 건 전혀 없죠. 아예 여기다 치환하고 할까? 자, 로그의 t라는 놈을, 아, 로그의 a라는 놈을 t라고 생각해서 그냥 바로 t에 관한 부등식 세워볼게. 자, 판별식, 짝수 판별식에 의해서 t 제곱에서 2 빼기 t를 한 놈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t 제곱 더하기 t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서 t
자, 1하고 2의 빼기. 그래서 t는 일단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하고 1의 바깥쪽이구나라는 게 일단 근 두 개를 가질 위한 조건이고. 그럼 주근의 합에 해당하는 누굽니까? 2t죠?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t값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두 번째 조건이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t값이 0보다 커야 된다. 마지막 두근의 곱에 해당하는 2-t가 0보다 커야 되고 두근의 곱이. 그럼 t값이 2보다 작아야 된다는 또 다른 조건이 이렇게 탄생을 했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t값의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야,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1학년 때로 돌아간 것 같지 않냐? 개수만 로그일 뿐이지. 근데 t는 빌려 쓴 거잖아. 로그 2의 a를. 자, 로그 2의 a가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그래서 양변에 미치인 지수를 취해주면 부동의 방향 바뀌지 않고, 그래서 a는 2의 제곱인 4보단 작고 2의 1승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바로 또 a값의 범위가 되죠. 어. t가 0보다 크다는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치. 그치. x를 제외한 두 근의 합 2t. 쉽네. 솔직히. 자, 이제 부등식 영역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할게. 니네 부등식 영역 기억나냐? 내가 잘 안 날까봐 생각 기억해 뭐 해볼게. 예를 들어 y는 fx라는 도형이 이렇게 그려진 상황에서 이 그래프의 위쪽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y가 fx보다 큰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아래쪽 부분을 y가 fx보다 작은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그리고 하다 보면 원도 나오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 기억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라고 하는 예를 들어 원이 있어서 이 원의 내부 부분을 우리는 보통 이거라고 하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깥쪽 부분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4보다 크다라고 해. 이 정도만 알아둬도 내가 볼 땐 뭐 크게 어려울 건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주어진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x하고 y에 대한 부등식 영역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볼 거고, 근데 이 문제가 원하는 건 그거의 넓이를 지금 현재 계산해 달래. 한번 가보자고. 크게 어려운 거 없어. 자, 간다. 밑이 루트 8인 지수를 취하게 되면 그럼 왼쪽 식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1이 루트 8의 제곱인 8보다 작다.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누구보다 작다? 9보다 작다라고 하는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내부가 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근데 로그가 나온 이상 진수 조건을 안 물어볼 리가 없기 때문에 진수 조건에 의해서 얘가 0보다 커야 하고, 그럼 얘가 0보다 크다는 건 뭡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외부죠. 또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1보다 큰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외부인 거야.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주어진 부등식 영역은 자 원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의 내부면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외부에 해당하는 이 도넛 모양의 영역이 지금 현재 첫 번째 부등식 영역이 너에게 하고 싶은 주제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민재 혹시 이해 안 된 부분 있으면 얘기해봐. 저기 3보다 작은 거지 있어요. 그 안에. 그럼 이제 진수 조건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럼 x제곱 더하기 y제곱 1보다 커야 되니까. 네.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의 외부이기도 해야 된다고. 되겠냐? 네. 자, 이제 또 본다. 여기에 양변의 위치 2분을 취하게 되면 부동의 방향이 바뀐단 말이야. 알겠어? 네. 그럼 넘어가면 y가 누구보다 작냐면 마이너스 x 더하기 3보다 작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 x좌편 3이고 y좌편 3인 이 직선보다 작다란 얘기는 얘의 아래쪽 부분을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겠냐? 그럼 이제 이 부분이 빠지는 거야? 지금 현재까지 나온 걸 봐. 자, 도넛 모양 남았었는데 자,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3이라는 직선의 아래쪽 부분이니까 이 아래쪽 부분, 그 이 위쪽 부분은 사라진 거야? 그 남은 건 여긴 거야? 끝났을 것 같아? 뭐가 안 끝난 것 같아? 그렇죠, 진수 조건. 얘 0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x가 0보다 크다는 건 또 얘의 오른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남은 건 되게 힙이야. 야, 요거 남은 거야, 이제 요거. 요거 남은 거죠. X가 0의 오른쪽. 끝났냐? 아니요. 아니죠. 진수 조건. 얘가 0보다 크다. Y가 3보다 작다. 근데, 여기 있는 놈들은 다 Y까지 3보다 작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죠. 되겠어?
자, 그럼 내가 지금 현재 원하는 건 바로 B급친 이 부분의 넓이가 궁금하다. 내가 옳은 건 아니죠. 야, 반지름의 길이가 3면은 원래 9파인데 왜 4분의 9파이지, 4분의 9파에? 네. 근데 거기서 4분의 1파이를 뺐단 말이야? 그 여기가 2파야, 2파에, 여기가. 여기가 2파야, 2파, 여기가. 이해하겠어? 네. 그럼 여기는 3, 3은 9. 2분의 9. 오, 2분의 9에서 내 4분의 8 뺐으니까? 그럼 여기는 2분의 9 마이너스 4분의 8. 두 개 더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정답은 어떻게 된다? 자, 2분의 9, 4분의 8파인데 4분의 1파이 뺐으니까? 자, 4분의 7파이가 내가 원하는 뭐 넓이가 된다. 되겠습니까? 자, 요게 바로 13번의 왼쪽 문제입니다. 자, 뭐 두세 개만 더 하면 끝나는데. 네.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이 8보다 작다는 첫 번째 식에서 나오는 건가요? 어. 어. 집중 안 하는구나. 위치 루트 8인 지수를 취하면 사라져서 얘가 루트 8의 제곱인 8보다 작다. 이거 넘기면 9보다 작다. 처음을 놓쳤어요. 그랬어? 다 잘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다음부터 처음부터. 자, 13번의 왼쪽.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할 만한 수준이라 생각을 해. 야, 근데 계속 강조하지. 뭘? 친수 조건. 친수 조건. 친수 조건. 옛날에 로그 배울 때 애들이 많이 얘기하지 않았어? 선생님이 이미 불렀어요. 아, 그랬어? 나처럼? 그랬구나. 전철을 받고 있는 거구만. 자, 필수제 13번의 오른쪽 문제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보자. 야, 어떤 수에 좀 어려울 수 있어. 생긴 건 보면 일단 그렇게 생겼지, 그지? 근데 여기에 누군가의 제곱한 결과가 음수일 수 있어? 없어요. 근데 이건 정수의 또 제곱이거든? 그럼 정수의 제곱을 더해서 1이 된다는 건 방법이 두 가지밖에 없죠? 0, 1이거나 1, 0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되겠지? 네. 첫 번째 경우 잘 봐라. 선생님, 로그 2의 x의 정수 부분이 0이면서 로그 2의 y의 정수 부분이 1이 되는 거 있겠지? 근데 사실은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 마이너스 1로 제곱하면 1이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총 경우가 네 가지인데, 그래서 아, 로그 2의 x가 정수 부분이 0이 되면서, 자, 로그 2의 y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x하고 y가 입장이 바뀌는 경우가 밑에 세 번째, 네 번째 있겠지? 근데 그건 일단 지금 하지 않을게. 왜냐면 나중에 그거 하면 되거든. x랑 y랑 바꾸면 y는 x에 대한 대칭. 그 이거 다 그려준 다음에 x랑 y랑 입장 바뀌었으니까 그럼 그 영역을 x는 y에 대칭해 동해서 생각하면 되거든. 쉽게 말해 넓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요거 구한 다음에 그냥 곱하기 2 해버리면 되는 거거든. 내가 지금 하는 게 이야기니? 자, 그래서 일단은 요것만 해보도록 할 거야. 근데 원칙적으로는 있다. 어떤 경우를. 자, 로그 2의 x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면서 자, 로그 2의 y의 정수 부분이 0이 되는 방법하고 자, 네 번째. 자, 로그 2의 x의 부분이 1이 되면서 자, 로그 2의 y의 정수 여기 되는 게 있는데 자, 우린 굳이 이거 하지 않겠다. 왜? x랑 y랑 바뀐 것 뿐이니까. 넓이는 똑같겠다. y는 x의 대칭일 뿐. 오케이? 그래서 우린 노란색 부분에 집중해서 넓이를 부딪힌 여기에 표시해 볼게. 준비됐나요? 어려워? 어려워. 어려워요. 정수 부분이 0이라는 얘기는 0점 얼마라는 얘기잖아. 네. 그럼 이 얘기는 로그 2의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던 뜻이잖아. 네. 그럼 양변에 미치인 지수를 취해주게 되면 사라져서 2의 0승인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다는 걸 의미하는 거겠지? 네. 근데 그거에 따라 여기 볼까? 얘의 정수 부분이 1이라는 얘기는 얘가 1점 얼마라는 얘기지. 네. 그럼 로그 2의 y가 1보단 크거나 같고 2보단 작다는 뜻이네. 그럼 양변에 미치인 지수를 취해지면 사라져서 그럼 y는 2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는 뜻이네. 이해하겠니? 네. 자,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영역 표시를 해보면 잘 봐라. x는 1과 x는 2
는이 없으면 점선으로 표시하는 거지, 그지? 이 사이, 면서 y는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y는 4보다 작거나 같은, 사실은 1번 영역을 부등식 영역에 표시하면 바로 여기야. 이게 바로 1번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 영역이야. 이해할 수 있겠어? 네. x가 1과 2 사이, y는 2와 4 사이.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보자고, 두 번째. 야, 두 번째는 뭐 x값의 범위는 똑같죠? 그죠? 네. y값의 범위는 달라지는 거지? 네. 그럼 이거 볼까? 야, 그러면 로그 2의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건 뜻이죠? 그 양변에 미친 지수를 취해주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단 뜻이지? 그럼 여기에 y는 1, 그럼 걔는 점선으로 들어가줘야 되는 거고 y는 2분의 1은 실선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만한 부등식 영역이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가 1이 되고 여기는 2분의 1인, 자, 요게 바로 두 번째에서 원하는 부등식 영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만을 구해볼까? 1, 2, 이거 넓이 2야? 이거 넓이 2분의 1이고 그럼 두 개 더하면 2분의 5지? 넓이가? 네. 근데 이거 봐봐. X랑 Y랑 바뀌었으면 이거 똑같은 영역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그래서 5가 정답이 된다. 실제로 표시를 해보면 Y는 X에 대칭이동해서 어떤 영역이 또 나오게 되냐? 이쪽 영역도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 영역을 대칭이동시킨, 이 영역을 대칭이동시킨 이런 영역도 나오겠죠. 이런 영역도 나오겠지. 그러니까 총 영역은 원래 이렇게 4개 나오게 되는 건데 굳이 얘네들의 넓이를 구할 필요는 없겠다. 1번, 2번 케이스 구한 다음에 그거의 2배를 해도 충분하겠다. 자, 이게 13번의 오른쪽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자, 이제 14번 유형의 문제를 살펴볼 텐데 정리해줘 일단. 블루투스 쓰면 더 불편하지 않아? 더 편해? 블루투스 쓰는 게? 선이 이게 없어서? 그냥 이 이어폰에 블루투스 기능 다 넣어서 할 수 있을 텐데. 이 목걸이 만들지 않아도. 근데 기술은 이미 됐을 텐데. 잊어버릴 거야, 그지? 끈이 없으니까. 금방 잊어버리겠지? 저희 끈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응? 뭐 걸어 꽂아내려고. 아니지, 그냥 이렇게 요렇게만 있으면 그냥 꽂는 게 제일 편하지. 아무것도 없이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그냥 요 꽂는 것만 있으면 제일 편하지. 근데 그거 잊어버릴 것 같아. 그니까 잊어버리겠지. 있어도 잊어버리는데 뭐. 응, 되지? 음악을 듣다 나오면 5분의 1의 확률로 이어폰을 잊어버린 애가 있었어. 어? 근데 학교와 집과 학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집에서 잊어버렸을 확률 뭐 이런 거. 조건부 확률이지, 전형적인. 나왔지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 여기 안 나왔어. 저희 조건범위. 아, 이번 시험범위 아니었지? 조건범률 안 나왔나 이번에? 안 나왔어. 나 나왔는데 그런 거 안 나왔어. 저희가 비슷한 거 나왔어. 아, 맞아. 맞아, 맞아. 학교랑. 똑같이 나왔어, 똑같이. 똑같이 나왔어. 연소 문제하고 그 카드 고르는 거. 교과서 똑같이 나왔잖아. 연소 둘. 근데 교과서 똑같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틀릴 수가 있어? 진짜. 안민지. 저게 또 박통이쌤 더 잘 봤어요. 다니스 1단인 거 씨. 야, 좀 열심히 좀 해. 제가 부탁이다. 아, 내가 여기 아, 부탁 안 해. 아, 네 맘대로 해. 아, 내가 여기 부탁을 해 봐. 나 이제 열심히 하는데. 쌤 아까 근데 그 그림 그림에다가 y는 x축 대칭하면 똑같은 게 나온다고요? 그 그렸잖아. 그것도 그렸는데? 저 그걸 못 그렸어. 그거를. 그럼 y는 x에 신중하게 한번 대칭이동 해봐. 그러면 나와요? 똑같은 게 나오죠. 자, 이제 마지막 유형 가겠습니다. 야, 원래 이게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건데 학교 선생님들이 개념 없이 상용 로그에서 이걸 내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거 잘못된 거야. 사실은 원래 여기서 내야 되는 건데 문제 한번 봐봐. 야, 농도, 이게 무슨 뭔지 알고 농도는.
농도. 그냥 농도만 나오면 다 싫어? 네. 방전식, 부등식이고 뭐든 네. 간에. 농도 그 공식 한번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소금의 양, 물의 양 그거. 소금의 이따 이따 양. 근데 소금의 양은 농도? 100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물의 양인가 곱하기? 아 그 식이 여러 개잖아. 세 개 있잖아요. 세 개는 어디? 하나를 변형시키면 세 개가 되죠. 잘 들어. 자. 지금 이 문제를 좀 한번 읽어봐. 그런 게 필요가 전혀 없는 시기든 사실은. 그런 거. 자, 지금 현재 농도가 90%인데 용액에 10g을 퍼내고 물 10g을 넣는 시석이지? 이런 과정들을 몇 번 반복해야 처음으로 그 농도가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느냐?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죠. 이건 소금물 뭐 그런 개념이 아니야 사실은. 100g 중에 10g을 계속 버리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는 소금도 10분의 1이 없어지고 물도 10분의 1이 없어지는데, 근데 물은 계속 보충을 한단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한 번의 시행마다 소금의 양은 점점 10분의 1씩 감소를 하겠지. 근데 10분의 1이 감소한다는 얘기는 10분의 9가 남는다는 얘기지. 그럼 이거야? 도대체 10분의 9를 몇 번 곱해야 90이 10 이하로 떨어지나요?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내가 지금 하는 이해가 돼? 그러니까 비율로 증가하고 감소하는 내용들을 지금도 물어볼 거야. 그러니까 뭘 몇 번 곱해야 뭐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라고. 네. 이해하겠어? 네.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용액 100g 중에 10g을 퍼내고 물을 집어넣는, 즉 10분의 1의 소금을 버리는 일들을 반복하는데, 그럼 10분의 1을 버린다는 얘기는 10분의 9가 남는다는 얘기고, 나 원래 농도 몇 그램? 90g이죠? 근데 네가 한 번의 시행마다 10분의 1을 버리는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짓을 몇 번 해야 10보다 작아지는가? 라고 하는 이 부등식을 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겠냐? 네.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양변 10으로 나누면 9 곱하기 10분의 9의 n제곱이 1이야? 여기다 이제 로그를 씌우는 거야?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봐. 밑이 10인 로그지? 그럼 양변에 밑이 10인 로그를 취한다? 부등호의 방향 바뀌냐 안 바뀌냐? 안 바뀌죠? 자, 여기다가 밑이 10인 로그 취하고 여기도 밑이 10인 로그를 취할 텐데 로그 1은 얼마지? 0. 0이죠? 자, 로그 9는 2 곱하기 로그 3이라 쓸 수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얘인데, 야 봐봐, 여기 로그 씌우면 따로따로 계산될 거고 n은 앞으로 나오지. 그럼 여기가 n 곱하기 로그 10분의 9인데 이거 뭐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서, 야 로그 10분의 9 이렇게 쓸 수 있겠니? 2 로그 3 빼기 1이라 쓸 수 있겠어? 난 할 수 있을 것 같다. 로그 10분의 9.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안 되거든 사실. 진짜 밑 빠지는 게 물붓기야. 야, 봐라. 로그 10분의 9는 로그 3의 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이잖아. 네. 이해 되면 이제? 네.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고1 때 지수 로그 배우는 건데, 안 되면 좀 진짜 제발 좀 봐라 로그. 이거 로그 함수할 것도 되게 많은데 이게 설명하면 이게 뭔 소리인지를 다 못 알아듣는 표정이야, 표정들이. 그럼 진행을 하긴 힘든데. 자, 근데 문제 주어진 로그 3을 이제 집어넣습니다. 0.477의 두 배인 0.9542 더하기 n 곱하기, 그럼 0.9542에서 1을 빼면 마이너스 0. 얼마가 되냐? 0.0458 이렇게 되겠죠? 태가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양변에 만 곱하고 얘를 이항하면 458 곱하기 n의 값은, 자, 9542보다 커야 하므로 n은 누구보다 크다? 자, 458분의 9542보다 큰 결과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458분의 9, 이건 근데 직접 계산해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 9542를 458로 나누게 되면 2는 안 되고 1. 그럼 458에다가 그럼 490 안 돼? 아, 되는구나.
자, 2 되면 916. 그럼 빼면은 이제 4 안 되고 382. 그럼 0. 이렇게 되겠지? 21번. 최소 21번을 해야 된다고. 20점 넘으니까. 정답은 21번 해줘야 처음으로 10%가 작아진다. 이 뜻이죠? 느낌 좀 이해해. 정리해. 그러니까 실생활 어렵다 그런 얘기 좀 하지. 이과인데 진짜. 농도 어려워. 실생활 어려워. 아! 진짜. 쌤, 저렇게 해가지고 드셔보신 적 있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그쵸. 자, 오른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읽어봐. 이게 지금 이제 퍼센트로 증가하는 개념이라고 되겠지? 야, 10% 증가한다 그러면 얼마를 곱하냐? 생각해봐. 10%가 증가해. 100분의 90. 증가한다고, 증가. 100분의 10, 110. 그냥 100분의 110을 곱하겠지. 10% 감소하면 100분의 90을 곱하겠고. 네. 20% 증가하면 얼마 곱하겠냐? 100분의 120. 감소하면? 감소하면 80. 100분의 80이겠지. 잘 들어. 어떤 도시의 총 학생 수는 매년 10% 증가를 하고 근데 여학생은 매년 20% 증가를 하는데 지금 현재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3대 1이면 언제 여학생이 처음 많아지느냐. 대충 비슷한 느낌인 거예요. 그치? 지금은 남자가 많은데 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보니까 언제는 바뀌게 될 텐데 그게 과연 언젠가? 뭐 물어보는 문제 아니겠어? 네. 잘 들어줘. 남학생이 있고 여학생이 있고 전체 학생이 있었었는데 지금 현재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3대 1이라 했으니까 내가 얘를 3K라 하고 얘를 K라 하면 전체는 4K 이렇게 되겠다. 네. 그렇지 않겠냐? 네. 근데 전체 인원 수가 1년에 10%씩 증가를 하니까 N년 후 전체 인원수는 4K 곱하기 1.1에 N승 되겠다? 1년에 10%씩 증가하니까? 그지 않겠니? 네. 근데 남학생은 잘 모르겠는데 여학생은 1년에 20%씩 증가한다 했으니까 걔는 K 곱하기 1.2에 N승 이렇게 되겠다? 자, 물어볼게. 그럼 이 문제가 원하는 여학생의 수가 남학생보다 많다라는 얘기는 예분의 얘가 2분의 1을 넘으면 돼. 전체 중에 여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을 넘으면 돼. 네. 지금 내가 한 얘기 이해돼? 남학생의 증가율이 따로 안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 비교해야 되는데 2분의 1이 되는 게 딱 똑같은 거잖아. 그럼 전체 중에서 여자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2분의 1보다 커지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지는 거니까. 네. 이해가 됐나요? 네. 그럼 끝난 거야 또. 문제 주어진 조건을 봐. 내가 어떤 로그를 씌워야겠다라는 게 딱 나온단 말이죠. 자, 양면 K 나눠주고 4 넘어가 곱해주면 1.1분의 1.2의 N제곱이 2보다 크다 된 거야. 로그 씌운다? 자, 야야 봐. 솔직히 로그를 공부를 했으면 내가 지금 여기다 양면 로그를 씌웠을 때 그 결과가 N 곱하기 로그 1.2 마이너스 로그 1.1이 되고 얘가 로그 2보다 크다는 게 돼야 돼. 사실은 안 되면 이건 고등학교 1학년 때 로그를 허통한 거야. 솔직히 양면에 로그를 씌우면 이렇게 된다. 왜? 로그 써봐. 그러니까 엔터 나가지. 네. 그럼 로그 나는 셈이니까 빼기로 나눠지지. 네. 그러니까 이거야. 이거 이상 덜도 없어. 주어진 조건 다 있거든. 네. 그 로그 1.2에서 1.1 빼면 자 0.079에서 0.041 빼면 0.038 맞아? 그거 곱하기 n이 자 로그 2인 0.301 보다 커야 돼? 그 양변에 100 곱하면
1000 곱하면 38n이 300일보다 크고, 그럼 n값은 38분의 301보다 크고, 이해되겠냐? 네. 그럼 나눠야지. 실제 301을 38로 나눠주면 37 얼마야? 대략 해봐. 얼마야? 7? 8 대 8? 7. 7점 얼마? 7하면 7, 8은 56에다가 7, 3, 21에 26이고, 그럼 나는 이게 30인가? 이게 되냐? 안 되지? 자, 7점 얼마나 커야 될까? 8번. 8년 정도는 지나야 여학생 수가 더 많아지게 된다. 요게 바로 로그 분식의 마지막 내용이 됩니다. 집에 꺼줄게.